여행을 떠나요. 여행을 떠나요. 즐거운 마음으로.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원동학이에요. 원동학이고 이 초록색을 보니까 굉장히 그 휴양지가 생각이 나요. 그리고 내 마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도 못 가고 심지어 국내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에서 자꾸 그거에 대한 한탄을 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나만의 쉽게 말하면 작은 정원인 사람들을 그 앞에다가 뜰에서 가족들하고 바베큐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지난 날의 여행을 추억을 생각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고 뭐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 물풀을 해놓고서 또 가족들하고 지냈던 지난 여름을 같이 또 똑같이 뭐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나만의 여행을 계획을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다. 계속 한탄하고 왜 언제 종식되는 거야? 왜 나는 이래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범주 내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의 추억을 이렇게 시간이 많잖아요. 시간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물론 다툼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잠시 접어두고 이 시간만큼을 좀 더 가족들하고 좀 더 깊이 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시간 여행 그 다음에 가족의 시간 여행을 같이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원두막에 올라가서 쉬면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저예요. 잘했다. 다리 잘 봤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휴식하고 싶은 마음이 실은 일상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생활에서 그 즐거움과 추억을 찾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만들어봤습니다. 아 좋아요. 네.